시작합니다. 아함.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중국 표절 게임을 주워왔습니다. 아, 제가 모바일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중국 표절 게임만 요즘 잔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그런데, 아, 보다시피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저번에 중국 포켓몬스터 하다가 유해 앱 떠가지고 삭제했죠? 비슷한 게임인데, 일단은 몬스터가 전부 다 포켓몬이랑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마 진행 방식 비슷할 거예요. 스크린샷 보니까 되게 보면은 약간 신경 써서 만들어진 게 느껴져요. 아이디를 중국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서 할수 있고요. 이 게임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추천 게임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임 이름이 한자 4개 그리고 3D인데 그냥 중캡몬 3D로 하겠습니다. 자, 중캡몬 3D 한번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저도 어떻게 봤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뭐잘 모르겠네. 2월 2일 날 출시가 된 거고 미출시 버전 테스트를 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가 테스트 유저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같이 해보죠. 이걸로 만드는 거겠죠? 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만든다? 이건 뭔데? 아, 색깔? 나 파란색으로 할래. 아이디. 내 아이디로 해야죠. 아, 나 한국어 안 돼? 한국인도 즐긴다는 거 알려줘. 왜 이렇게 잘 쳐지냐? 자, 가자. 얘 중국 표절 게임 진짜 되게 많이 핥아본다. 자, 가볍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지금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다른 박사님인가 보지. 얘는 약간, 아, 모르겠습니다. 자, 포켓몬이 세계를, 나쁜 포켓몬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착한 사람들이, 착한 포켓몬들과 힘을 합쳐 세계를 구하는 여행을 시작하려 하는데, 악당들이 나쁜 포켓몬들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자, 해보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그 저번 포켓몬보다는 좀 퀄이 구리네요. 저번 게 너무 의문의 갓겜이었고, 어쩔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 정도에서 가슴 깊표시 X 하고요. 이 상호작용 키는 Z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죠. 야. 그리운 중국어의 소리. 어휴. 엄마가 저기 한대 맞은 것 같죠? 여기쯤에다가.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자. 하이 홀라, 이제 너도 여행을 떠날 나이가 됐구나. 몸을 조심해서 다녀오도록 하렴. 자, 여행을 떠난 아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아, 이번 거는 이렇게 여러 명이 다 보이네요. 자, 내가 막혀도 다른 사람 거 보면 되니까 일단은 진행을 하죠. 스태미너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 30에. 아래쪽에는 라이벌과 라이벌의 여동생이 있네요. 라이벌이겠죠, 뭐. 옷도 비슷한 거 보니까. 와이더. 얘네 이마가 약간 이상한데? 코도 없고. 아, 약간 그래픽 깨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막 일렁이면서 막 깨지죠, 지금. 개똥 게임이죠? 중국 게임이 다 이렇지 뭐. 아, 울트라 비스트 같은 게 나오는데. 오, 허리 왜 이렇게. 아, 저번에 했던 중국 포켓몬스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아마 저작권 고수상에서 없어졌나 봅니다. 마을의 수호신이 악한 포켓몬과 싸우며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거 됐다는 거 이제 내가 싸운다는 건데. 스타팅! 야, 진짜 포켓몬이랑 비슷하지 않아? 이거 딱 봐도 풀타입이죠? 이런 애가 있던 걸로 아는데, 그래픽 깨지는 거 봐. 얘는 비행, 불비행인 것 같죠? 뭐야, 왜 이렇게 깨져? 왜 이래? 물 타입? 물개 귀여운데. 나 개로 할래. 잠깐만, 다른 거좀 보자. 얘는. 아, 얘는 이렇게? 얘는? 참나, 이거. 중국계 많을 할까 봐. 자, 이거는 뭔데 이렇게 막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로 정하죠? 전투력 867이 추가됩니다. 자, 맛을 볼까?
너 뭐 키 없냐? 대화를 하고 이제 아마 형식적으로 라이벌과 전투를 하지 않고 범죄자와 전투를 합니다. 라이벌과 같은 편으로 싸우나 본데. 아, 깨진 게 아니라 큐브에서 나온 거라고. 아, 귀엽게 생겼다. 일단은 시간은 두 배속으로 할 겁니다. 몸통 박치기지. 기술 따온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오, 체력이 되게 많아요 초반에. 얘는 상대 원숭이고 레벨이 더 낮죠. 아, 내가 얘 불 아니야? 딱 봐도 내가 물인데 이... 상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 상성이 세 개밖에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보겠습니다. 비행이 있는 거 보니까 더 많네. 물대포. 딱 이렇게 세 개 적절하네요. 기술도 여기 이기면은 별은 안 뜨고. CPU 돌아가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 중국 게임? 납치해 갔어. 자, 이제 목적이 다 생겼죠. 섭취하지도 않아요. 이 기회에 여행을 떠나겠다 이거지. 어차피 납치당한 김에 여행도 떠나자. 자, 박사님을 쫓아가고요. 아, 이제 따라가는 거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다른 두 마리 가져가면 안 되나 여기서? 가자. 너무 지금 번잡한데 이게 몬스터 볼이니까 아 이렇게 나오죠. 사실 요즘 주기적으로 돌리는 게임이 없어서 하나쯤은 돌려도 되는데 이건 돌릴만한 게임이 아니네요. 그래픽 깨지는 거 보이죠 지금? 미뮤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는데 일단은 세 마리까지 막혀 있고요. 포켓몬 저번 중켓몬이랑 비슷한데 세 마리 일단 막혀 있고 사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 너무 깨지는데 그래픽? 뭐 이거는 맛만 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이건 뭐야? 갈까? 이거 누르면은 자동으로 퀘스트 위치까지 이동을 시켜주죠. 질 않는군요. 커서가 뜨긴 하네요. 너무 편하게 게임을 해서 엄마한테 보고하러 가야지. 맞아. 아, 깨지는 거 보이나요? 아크 돌릴 때 못지않게 지금 CPU가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아, 이렇게 피카츄 비슷한 거 주고 이런 거 준다. 참고로 게임 아이콘은 저 녀석 그림입니다. 얘 그림이에요. 보고 흥미있으신 분들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래픽 깨지는 거 보니까 솔직히 받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요즘 굳이 이게 아니어도. 저번에 제가 처음에 했던 포켓몬 표절 게임 아 이거 말고 그 전 거 말고 전전 거도 이번에 공식 테스트 들어오면서 한 거로 한 것 같길래 그것도 있고 굳이 이거를 할 필요 없을 테니까 그냥 얘기만 하는 겁니다. 뭘 눌러야지? 얘 얼굴 눌러야지 이동하는 거야? 이거는 대화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넘어가는 형식이네요. 자, 이제 설명이 들어오죠. 원래 기존 포켓몬은 도감 같은 걸 보게 하는데 여기도 도감을 줘요. 저거를 매겨서 더욱 강화를 시킬 수 있다. 어디에나 있는 기능이죠. 좀 풀어볼까? 필요 없어. 진화의 돌 같은 거 같은데 이동하죠. 이제 아마 이런 게임은 진화하는데 조건을 채우고 진화를 하게끔 기존의 포켓몬과 다르게 만드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수익구조를 내는 것 같은데 일단 이동합니다. 넘어온 건 좋아요. 멈췄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무슨 포켓몬 게임 같아? 가다가 말 걸고 멈춰 세우고 야, 눈은 약간 맛이 갔는데 라이벌이 라이벌 시합해야지. 라이벌이 뭐 갖고 있는 거 보여줘야지. 그쵸. 왜 이렇게 나오냐면 얘 불 나왔잖아요. 이 게임이 5레벨부터 이게 있기 때문에 속성 기술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역상성이 나오면은 많이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놨나 봅니다. 야, 되게 세다. 어우, 야, 데미지도 들어가는 게 훨씬 구려요.
저번 게임보다 많이 구리죠 좀? 이펙트도 그렇고 다 이런거지. 1업 하고요 올라갑니다. 15레벨부터 2배속이 된다. 좋아. 어 그래픽 깨지는 것 봐. 어우 야 씨 미쳤어. 야 어떻게 이렇게 깨지냐. 요즘 얼마나 무거운 게임들 많이 돌리는데 그래픽 이렇게 깨. 어우 야 적당히 안 해? 이거를 보자. 어디야? 위로 가는 거다. 아 얘가 아 내 캐릭터 이거 얼굴 들어간 거 너무 적응이 안 돼. 자 받았고요. 뭔지 몰라도 몬스터볼 줬네요. 뭐야 뭐가 좀 환해졌는데? 일로 가라고? 아 잡으라고? 이거 뭘까? 아 요즘 중국 게임 다 이런 거 있더라고요. 나 들어가 있어. 새로운 기술이 하나 생겼네요. 이거는 뭐죠? 이걸 아이템을 눌러서 누르게 해줘. 아, 상대가 턴이 끝나고 누를 수 있다. 어, 좋아. 볼 던져주면은 실패했죠? 아니 아니 튜토리얼에서 실패해도 돼? 아 장난하나. 잠깐만 실패해도 돼 튜토리얼인데? 성공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잡았나 보네요. 돈이 들어왔네요? 아 잡으면 돈이 들어온다 봅니다. 이거는 아마도 개체값이죠? 아, 31 스피드 31이고 체력인 것 같죠? 1 순서상으로 보면은 체력, 공격력, 방어력, 특수공격력, 특수방어력 이렇게 돼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 굉장히 치우친 스탯. 아 좋습니다. 얘는 방어력이 뛰어나고 특공이 높은 그런 형태의 중국몬이다. 짱깨몬이다. 이동합니다. 어 이거 너 이 너무 이 법 이, 느려지는 거랑 끊기는 거 적용이 안 돼. 내 맘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얘 맘대로 움직입니다. 봐봐 이러지 이러지 돌아가죠 지금. 얘한테 대화하라고? 난 싫은데 얘랑 대화하기. 아 깨지는 것 봐. 자 우리 미묘 5.0 버전이 버티지 못한다는 걸 보니 2.8 버전이었으면은 쪽도 못 썼겠구만. 야 이거 핸드폰도 돌렸으면 핸드폰 박살났겠다 진짜. 아니 근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참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핸드폰 박살날 것 같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물에 약하네요 얘는. 바위인가 보죠? 바위나 땅? 땅이 좀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생긴 게. 땅 노말 아니 그냥 땅. 잡으라는 뜻은 아니었지? 나 그냥 갈 거야. 벌레잡이 소녀! 기묘한 표절 게임의 세계. 좋아! 사실 이거 받고 뭐 아이디 가입하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뽕을 뽑겠습니다. 받는데 오래 걸리고 가입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중국이라서 중국 게임용 아이들 만들었기 때문에. 아 두 마리? 아 저기 표시가 뜨네. 나도 두 마리고 저기 두 마리다. 좋아. 원래 이런 게임은 아, 스타팅만 키우면 돼요. 그쵸? 스타팅만 잔뜩 키우면은 레벨로 다 이기면 되기 때문에. 저번에 했던 포켓몬 게임이나 포켓몬 썸문이 어렵다 그랬는데 해본 적은 없는데 난이도가 적당하면은 한 마리만 키우면 되기 때문에 레벨로 밀어붙일 수 있게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싸울 수 있는 기도 있네요. 있겠지 스태미너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 키를 눌러서 제가 끝난 뒤에 매겨주면은 레벨이 올라간다.
사령관 레벨 같은 걸 기준으로 올라가지 않네요. 기존 게임들 같은 경우, 다른 게임 같은 경우도 내 레벨이 6이기 때문에 6 이상 안 올라가는데 이 게임은 그냥 올라갑니다. 내 능력 밖으로 올라가요. 쭉 가자. 뭐야 마커가 야, 온 천지 애들이랑 다 눈을 뜨고 다니는구나. 아, 저 애매한 생김새는 뭐냐? 쟤도 불비행이야? 아닌데? 그냥 비행이죠? 비행 노말 뭐 그런 거겠죠? 머리가. 야, 레벨이야. 아, 레벨이야? 아, 댕댕이 지나가는 것까지 보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고. 바위? 효과. 발, 몸통은 펭귄 같네, 펭귄이고, 머리만. 고양이랑 두더지 합쳐놓은 것처럼? 코가 들어간 두더지. 얘 대화하는 게 아니네? 일로 가는 거네 그냥? 아닌데? 대화하는 거 맞잖아. 자, 이렇게 대화를 해서 앞으로 튜토리얼이겠죠. 설명을 들으면서 앞으로의 목적. 아마 주인공이 친구의 여동생이 납치됐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여동생의 소재를 묻는, 행방을 묻는 듯한 그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된다는 거는 보거나 뭐 못 찾아서 가는 거겠죠. 몰라요. 말 좀 그만 걸어. 아, 그래픽 깨지는 것 봐. 눈 아파. 체육관이야. 어우, 끊겨. 영상 문제가 아닙니다. 게임이 끊겨요. 중캠몬. 아, 체육관이 아니라 포켓몬 센터네요. 여기도 우수한 복지 혜택으로 무료로 회복이 됩니다. 서브캐스트 주네요. 받긴 했는데 할 생각은 없고요. 이동할 겁니다. 메인캐 깰 시간도 없어요. 저런 거 상대 주지 않습니다. 화살표가 떴는데. 아, 메인캐였나 설마 그게? 아니야. 갈 거야 나. 지나는 애들도 있네. 싸울 수 있어. 박사님이랑 싸워줍니다. 생긴 건 진짜 박사님인데 얼마나 써? 악당인 것 같은데. 이제 30이면은 저거. 아이, 뭐 봐주겠지. 1500개 체력. 남은 집으로 돌아온 거야? 누구네 집이냐? 우리 엄마 아닌데? 아, 우리 엄마 맞구나. 집으로 돌아오네요. 포켓몬 센터가 아니라. 야, 신기하다. 포켓몬 센터에 세이브를 한번 찍었는데 집으로 돌아왔어. 이동하자. 아,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게임인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그래픽 깨지고 끊기고 난리 났네요. 이거 재밌게 만든 게임인 것 같긴 해요. 재밌게 하실 분들 재밌게 하실 것 같은데. 1번 도로. 약간 관동지방 냄새 나고. 너무 깨진다. 그래픽 깨지고 약간 버벅이는 게 있네. 프레임이 좀 안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최적화가 덜 된 게임인 것 같죠. 좀 무겁게 달린 것 같긴 한데. 타이트하게 해서 딱 약간 소환이 안 맞는. 훨씬 안 좋은 게임인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못 들어간다고 하네? 그리고 중국 와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돌아가자. 센터 가서 결국에는 그 캐스트가 메인이 맞았고 해야 된다. 아마 이거 사용법 얘기하나 보죠? 다 모여있는 거 보니까. 아, 맞아. 자.
뭐라고 했는데?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뭐 옮긴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야? 된 거야? 아, 설명을 좀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들어간 거야? 간다 그럼? 아, 뭐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넘겨버려서 요렇게? 아, 하나를 받았네. 내가 갖고 있던 애가 아니라. 아하, 일자리를 들어왔었네요. 이렇게? 아, 좋아. 랩이 낮아서 써먹지도 못할 걸 줬죠. 지금 야생보다 낮아요. 이렇게 되면 난 자유인가 이제? 어, 여기로 갈 수가 있네요? 오, 제법인데 저 이제 아저씨가 지금 여자애한테 지금 아닙니다. 어, 이거 뭐 카페인가? 걔 MBC는 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죠? 아, 뭐 들어가서 아 뭐야? 그니까 이거를 하라는 거 아니야? 어디서 가라 하라는 건데? 화살표가 없어. 내가 잘못 보고 있었나? 여기 이쪽이었나? 아닌데 화살표 없는데? 살짝 반짝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코미미? 아, 돈왜 이렇게 많냐? 잠깐만. 돈왜 이렇게 많아? 음료수랑 이렇게 체력 회복템 같은 거 같죠? 낚싯대도 팔아요. 이거 잘만 최적화되면 재밌게 하겠는데, 약간 귀찮은 거 없이 기술머신, 비전머신 없어진 포켓몬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약간 자기네식으로 불편한 점 같은 거 리메이크를 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하기에는 너무 지금 불안정하고 나온 지 얼마 안된 게임이고 미추씨 버전이 없었어. 미추씨 버전이 있었으면은 벌써 이미 해먹었을 텐데 추천 게임 올라와서. 미추씨 버전이 없었고 지금이 이른바 오픈 겸 테스트라고 할수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지금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영상으로도 안정적이 않겠지만 영상에서 뭐 약간 멈춘 것 같다던가 그래픽 많이 깨지는 게 영상 문제가 아니라 이 게임이 그래요. 게임이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고 그래도 재밌을 것 같다 생각하신 분들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중국 게임이다 보니까 유해한 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 때 새로운 아이들 하나 만들어서 하세요. 그냥 이 게임용 아이들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결제 같은 거 차단돼 있는 거 그런 아이들 만들어서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번에 했던 굉장히 고퀄리티 게임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고퀄리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게임성도 좋고 그게 떠서 제가 삭제를 했기 때문에 중국 게임 조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게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으니 찾아보면은 금방 찾을 거예요. 어디 얘 그림 있죠? 얘 그림이 있는데 얘가 입을 다물고 있는 그림이 있는 게임 아이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게임인데 이거를 찾아서 받으시면은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알려드려야겠네. 몇 번을 얘기하고 답글을 달아놨는데도 물어봐 답글 달아놨는데 다음 영상에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여기 이거 플레이스토어 있죠? 이게 플레이스토어예요. 여러분 핸드폰 키면 이게 있을 거예요. 이거 찾아서 모르면은 저기 부모님이라던가 다른 분들에게 물어봐서 찾으셔도 되고요.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들어가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게임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추천 게임으로 떴는데 뭐 이런 데 검색해도 되고요. 검색하는 거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뭐 3D 치면 나올 수도 있고 어쩌다 보면은 받게 되지 않을까요? 포켓몬 이렇게 이어 들어가다 보면은 3.7짜리 게임이고요. 아직 많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많이 깨지는 게 심하고 평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불안감이 있었는데 뭐이 정도로 잘 만들어졌지만 약간 불안정한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재밌는 게임이니까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게임은 뿅.